아, 이게 이제 집값에 대한 건데요. 네. 2020년 줄라인이면 7월부터 지금 올해 7월까지 지금인데, 네. 가격이 지금 이 황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죠? 모르겠더군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잠깐만요. 네. So orange. 디태치드. Orange is 단독 주택? 아, 디태치드가 단독주택입니까? Single family home 이렇게. 싱글. 이렇게 집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집 말고요. 예. Like townhome, 아파트 그런 거 말고요. 어어,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 단독주택 and 네. attached 여기 파란색은 네. attached, so condo 아니면 콘도 아니면 townhome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아, 붙어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태치드라는 게 콘도가 아파트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나 네. 붙어 있는 거면은 연립주택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디태치드는 단독주택이고 네. 어태치드는 그냥 아파트로 분류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근데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 더 비싸죠, 당연히. 더 비싸죠. 예. 예, 프라이빗한 이 그곳이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뭐 비싼 것도 더 많은데, 예. 이게 이제 보니까 55만 불에서 1년 만에 56만 불로 올라간 거네요, 이게.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일하니까 네. 방 하나 더 필요하고 뭐 마당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집을 살려고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자도 이렇게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더큰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또 비싼 지역에 있던 지역 분들이 또 와서 또 다른 지역 또또 올라가고. 네. 여기도 콜로라도도 그런 모양새고요. 네. 아파트도 보니까 단독주택처럼은 아니지만 좀더 올랐네요. 예, 조금 올랐죠. 53만 불. 아, 33만 불에서 38만 불로 올랐습니다. 네. 네. 이거는 마켓에 내놓고 팔릴 때까지 그 시간인데요. 네. 마켓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팔려요, 집이. 아, 이 숫자 26, 24, 이 숫자는 뭡니까? 개수입니까? days 아, 나오면 26일 만에 팔리고 24일 만에 팔리고인데 네네 지금 네 12일밖에 안 걸린다. 이거는 그만큼 빨리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그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빨리 팔리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네 수요가 디맨드 맞죠? 디맨드 디맨드가 많으니까 그리고 집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예.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역시 경제는 모든 수요 공급이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네, 예. 맞죠. Supply and Demand, 디맨드. 예. 요건 뭐죠? 마켓에 나와 있는 집들과 팔린 집들 보여주는 거예요. So 이 orange, 예. 오렌지는 집들이 나와 있는 집들이고요. 네. 파란색은 집이 팔려 있는 집들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오렌지로 집이 나와 있는 게 많다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리고 팔리는 거는 그렇게 네, 팔린 돼 있어요. 거는 꾸준히 이렇게 팔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팔리니까 처음에는 집이 많이 나와 있다가 이게 계속 나오지는 않고 이게 소화가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거의 공급이 적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네, 집값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집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사는 게좀 힘들어요, 지금. 네. 대표님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좀집 같은 거 많이 찍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에 보는 거 관심이 많고, 요거 예. 얼마 팔린 것도 괜찮고, 요거는 얼마짜리다, 팔 것도 괜찮고 좀 찍어서 또 아까 그뭐 저기 대출 문제, 은행에서 대출을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거 뭐 알아볼게요. 그런 거나 좀몇 가지 그런 부분도, 세금을 또몇 월달에 내느냐, 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준비하시면. 예. 오케이,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